이거 소리 나는데? 이거 나 소리 들었는데? 왔어. 문어야. 문어. 왜냐면 굵적해. 나 이거 선상에서 하나 그런 느낌이야. 문어. 오, 문어 대박. 문어 같아. 문어 같아. 문어. 이게 와, 원투대로 문어해도 되네. 어 문어야. 오 문어가 계속 흔들고 있었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에게서 일상기록 줄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11월 13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여수의 여수 화태도의 작은 항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원투를 하러 왔습니다. 왜 왔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전날 잠깐 캠핑 낚시를 잠깐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홀짝 형님이 손뱅이 3자를 잡았네. 근데 영상을 차 카메라 안 걸었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짬낚으러 온 거라 탐사 개념? 그래가지고 안 걸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그 포인트에서 한번 노려보려고 오늘 잘 준비해 왔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거는 깔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오늘 주 목적은 갑오징어 내일. 그래서 길게 안 할 거고요. 컨디션 유지해야 컨디션 되니까. 컨디션 유지하고 까는 거 아니고. 까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한 3, 4시간만 짬낚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송뱅이 이만한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3025. 저희가 서해 남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원투 낚시할 때 많이 쓰는 로드고요. 그 다음에 채비는 보시면 이제 장안에 핫한 채비 아직 모르세요? 자, 에령 스네이크 천칭 채비는 아시죠? 거기에 2단 가지 채비를 그 도래가 아닌 이 뱅뱅이를 썼더니 안 엉켜요. 2단 에령 스네이크 뱅뱅이 채비로 이제 오늘 낚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든지 지렁이가 빨라요. 지렁이 빠르니까 한번 장어도 한번 노려볼까 해서 이제 장어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른 한 대는 이제 새우를 껴서 쏨뱅이 3자 그 다음에 아이 나 비웃음이 그냥 나오네. 자동으로 붕장어 캔커피 이런 거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스팅하고 지금 오늘 물때가 12분이라서 간조 들물서부터 올려 좀 일찍 올려고 노력을 했는데 늦었어요. 늦어서 지금 초들물 진행 중이거든요. 좀 늦게 왔는데 한번 선수는 핫하지 않잖아요. 아, 오랜만에 또 원투 캐스팅 시원하네. 오, 나이스. 엄청 시원하네. 사이다네, 사이다. 새우가 두 개나 달리니까 안 날아가는데. 본인 실력이 쫄은 건 또 얘기 안 하네. 야, 영상에 안 보이는 얘기 뭐 하네. 벨브도 던지면서. 아니. 뭐야? 바람? 바람이. 야, 내가 선생님한테 원투로. 야야야. 어디서 씨. 지난 영상 보셨죠? 배로 잡은 거는 무슨 원투로 대꾸리 무모해 씨. 못 보셨어? 대꾸리 못 봤어? 대꾸리? 요구르트만한 대꾸리야. 나만 잡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요구르트만한 여러분 요구르트만한 대꾸리 못 보신 분 이해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원투 스킬로 선상 때 가지고 문어 때 가지고
엄청 재밌어요. 야, 이거 이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와, 여기 영상 기가 막힙니다. 안 되면 잘라야 돼. 그래, 여기서 왔어. 왔어. 어, 건넨 게 아니고요? 내가? 네. 나 이쪽으로 와서 안 건드린 것 같은데? 맞아.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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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손이 왔다. 내 거. 새우. 새우에서 어. 이쪽에 왔어? 그래, 올 것 같다니까. 여기가 괜찮아 보였거든. 야, 또 지렁이. 어? 왼쪽은 지렁이, 오른쪽 새우인데 둘 다 왔어. 둘 다?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야, 너 때문에 갔어, 씨. 너의 입반정에 그냥 가버렸어. 너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자. 아니, 지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밥도 못 먹게 이 새끼들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왔지, 그지? 흔들어. 아이, 오른쪽은 야, 뭐야? 새우야, 새우. 새우. 그냥 뭐, 먹을 때까지 놔둬야지, 뭐, 저거. 개가 저 흔드나 보네. 개, 뭐?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딱 그거네. 욕이 아니야. 개 같은 소리. 이거 딱 그거네. 이렇게 딱 잡고. 딱 그거네. 밥 먹어. 개 같은 소리. 야, 욕 아니야. 네가 개라고 해서 개 같은 소리 한다 그랬나? 밥 먹어. 밥이라고. 개라니. 쏨뱅이 삼자라고. 쏨뱅이 삼자 로드 가져가지. 가지 이제. 뒤가 확 들리지. 봐봐. 이거 잡아본 오빠는 알잖아. 냉냉냉. 그거 진짜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실력 없는 애들이 자동빵을 다 그러지. 이렇게 나처럼 잘하는 사람들은 견제를 딱 하고 가져가게끔 꼬셔갖고. 아니, 어? 방송 때문에 이게 안 되나? 가운데 손가락 피고 싶은데 안 되나? 내가 저번에 좌우 세 마리, 우럭 세 마리 잡고. 야, 요크루트, 씨. 요크루트, 씨. 어? 야, 자, 7자, 어? 아유, 자. 요크루트, 씨. 자, 이렇게 딱 들고 딱 생전을 착! 하게 하고 다. 오랜만에 갖고 다 기억을 못하네. 오늘 꽝 치겠구만. 요구르트도 데꾸려고 표현하는 저. 견제를 살짝 해줘봐. 조만간. 그럼 견제를 싹 해줘야지. 응?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꽝은 안 치겠네. 잔챙인데. 그러니까. 이게 큰 거는 그럼. 이러지 않아. 예신을 예민하게 해도 가져가는 거는 확 가져가죠. 그렇지. 이거는 어? 자, 침착하게. 아, 밥 먹어야 되는데 미쳐버린. 옆에 삼겹살 냄새 나는데. 지금 밥이 중요하냐 지금? 이럴 때 그냥 내려놓으면 주변에 고기 있으면 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이러지 마세요. 어, 소리 나는데? 우와, 나 소리 들었는데? 왔어. 문어야. 문어. 왜냐면 끈적해. 나 이거 선상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야. 문어 같아. 문어 대박. 문어 같아. 문어 같아. 오. 문어. 이게 원투대로 문어해도 되네. 어, 문어야. 오, 문어가 계속 흔들고 있었어. 왜냐면 딱 끈적한 게 내가 생각하는 그 문어 낚시. 뭐야? 뭐라는 거야? 트럭인데 왜 이런 느낌이 났지? 얘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지, 수초에 박혀있다 나와서 그러지. 아, 그럴 수도 있고. 자, 우럭이 나오네 여기. 너무 우럭 사이즈가 너무 봐봐. 봐봐. 사이즈 봐봐. 당근 사이즈네. 한 20 대. 뭐 이거까지 안 와도 돼. 저기로 가. 20 될려나? 에이, 팔을 많이 내밀어서 그렇지, 18. 18을 넘어, 멈춘. 놔줘. 아, 문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호구멍. 후, 이렇게 무너져.
서는 것도 없어. 심지어. 콧구멍이다. 아, 잠깐 설레었잖아. 어, 여러분 설레었잖아. 이러면 된 거지. 잠깐 설레었잖아. 방생 해주겠습니다. 참고 있다. 참고 있는 것도 아니야. 밖에서 꼭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야, 저거 새우인데.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네, 얘네들. 어, 이렇게 있다.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네, 얘네들. 뭐야, 이거? 근데 다 장땡이. 많이 아니는데? 야, 뭐야? 야, 그건 뭐야? 했는데 이거 뭐야? 어? 야, 불가사리가 포도독했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위에 있는 애가 그래. 포도독을 했고. 응. 얘는 홍대기 안 됐고. 홍대기 안 됐고. 얘는 불가사리가 있는 거고. 야. 똥구조까지 있어. 새우를 다 먹었어. 야, 여기까지 이거. 야, 똥구조까지 먹었다니까 얘가. 와, 대박. 아, 나 진짜 새끼야. 아, 먹진 못해. 이렇게 안 봤어. 그렇지. 오. 오, 왔어. 힌트가 있는데? 왔어. 자, 앞에 뭐가 있더라. 됐어. 떴어. 저기 뭐야? 아, 나 진짜. 얘는 아까보다 크네. 아까보다 조금 크네. 아, 나 씨. 우럭만 넘어. 어, 야, 아까보다 크다. 응. 방생은 초과인데. 방생은 초과인데 한 마리 왔어. 사이즈는 방생 초과 한 28. 하나 줄게요. 어이, 그래도 손맛 봤는데. 자, 오늘 11월 13일 여수 화태도 조그만 항구에서의 원투 낚시.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정도 지금 낚시를 했는데요. 한참 저희가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입질이 쏟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문어 같은 입질에 그 우럭 한 마리랑 불가사리. 그 다음에 이제 접을까? 조류가 너무 빨리 막 그냥 떠내려가듯이 조류가 삼지포공도를 떠내려가서 접을까 하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와서 이제 조류가 살짝 죽으면서 입질이 들어온 우럭. 그건 한 28 정도? 처음에 잡았던 건 한 23도 안 되는 방생 사이즈. 방생 아, 23 바로. 너무 많이 썼다. 둘 다 방생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써니가 뭐 대꿀이라고 하는 28 정도 되는 우럭 이렇게 잡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